안녕하세요. 한샘 트럭 대표 최준우입니다. 이번에 차 하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차량을 그때 한번 경상도에서 제 구독자님이 제가 압축 15년씩, 아니 17년씩 압축하고로 판매를 해서 톱밥 5만 차로 만드셨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차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2009년식에 주행거리 한 150만 킬로 한 바퀴 돌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09년식에 150만 킬로인데 가서 제가 차를 보니까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150만 맞나 싶을 정도로 엔진 소리 지금 일부러 시동을 켜서 찍고 있어요. 예. 150만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엔진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매입을 한 차량이고요. 또 그 구독자님은 또 추천 하나 필요하시다고 하셔가지고 또 하나 갖고 오면은 연결해 드리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를 공투불사기 아무래도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개별화물로 하시기보다는 장비윗만이 뭐 가까운데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중축이 괜찮을 것 같아서 중축합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계기판에는 주행거리가 54만 2409km 되어 있습니다. 실주행에는 150만 k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09년식에 250마력이니까 뭐 내연정화 장치를 별도로 장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시동 끄겠습니다. 차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상태 되어 있고 적재함 깨끗하죠? 축관거리 조절하면서 적재함도 이렇게 장비 운반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철판으로 깔았고 여기 보시면은 갈비뼈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굴삭기 운반용으로 쓰시다 보니까 지원거리 많아도 이렇게 저렴한 거에 괜찮을 것 같아서 만든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투 굴삭기 포크레인 운반용으로 250마력짜리 중축하고 트럭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한샘 트럭으로 연락주시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이게 아마 올라가면 일요일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 금요일날 오늘이 촬영 날은 금요일인데 갖고 오자마자 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투불사기 포크레인 운반용 다시 말씀드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 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